야생화 꽃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지 두릅다다가 두릅이랑 엄나무순 따다가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요게요, 요게 이파리가 다 요 이파리인데요. 지금 새 잎이 나면서 꽃이 요렇게 먼저 핍니다. 엄청 이쁘죠? 요게 우리 집에는 엄청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엄나무순 따다 보면은 요게 엄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나무순 뚝뚝뚝뚝 따다가 꽃이 보이면 꽃을 찍는 거랍니다. 지금 엄청 예쁘죠? 요게요, 순간 예뻐요. 그래서 인증샷 남깁니다. 저런데 일부러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가는데, 나는 그럴 필요도 없이 집에서 이렇게 꽃 핀 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집에, 여기서 내다보면은, 올려다보면은 여기가 내가 둘레길을 운동하는 곳인데 엄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릅 따다가 엄나무순 따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예쁘죠? 완전 그래서 야생화에 내가 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꽃보다 야생화 꽃이 훨씬 더 예뻐요. 요거 일부러 하나를 심어다가 이렇게 심으면은 요게 퍼지고 그래서 10년, 20년 되면은 이렇게 퍼지는 거랍니다. 예쁘죠? 이제 삼부추 싹이 쑥쑥 자라오긴 나오기 시작입니다. 요거는 삼부추인데요. 요것도 꽃 피면 알리움 꽃처럼 엄청 예뻐요. 꽃 피면은요, 삼부추 꽃이 보기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엄나무순 따면서 야생화 꽃 찍었습니다. 이 꽃은 가르쳐줘도 잊어버립니다. 붓꽃 닮았는데요. 애기 붓꽃처럼 키도 작으면서 특별히 예뻐요.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상 끝. 야생화 꽃 예쁘죠? 우리 집입니다.